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홍콩 문제 한참 시끄럽더니 요즘 뭐 홍콩 관련 뉴스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 보인다는 정도. 뭐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 시끄러웠는데 뭐 그렇게 어르렁거리다가 또 뭐 괜찮습니다. 중국 정치는 잘 가고요. 틱톡 가지고도 한 며칠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또 슬그머니 칼을 집어넣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참 이 미중 갈등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지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적습니다만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도 한번 개념을 잡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대 중국학과 박순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2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틱톡이 뭐길래 트럼프 또 규제의 칼을 뽑나.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 증시 과연 버블일까? 자, 저기 뭐야? 교수님, 저 틱톡 저기 중국산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뭐 15초짜리 동영상? 지금은 이제 15초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30초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거나 사라진다는 거. 아, 이게 이제 그 틱톡이 어떤 회사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문에 나온 거하고 조금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일단은 2016년도에 중국에선 도우인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도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에 있는 AI 기반의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게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이제 2016년도에 중국에서 로컬 서비스로 이제 도우인이라는 걸 시작해서 2017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워낙 반응이 크니까 이제 이게 해외 버전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틱톡. 그러니까 해외 버전용 모바일 앱을 만든 게 바로 틱톡입니다.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출시돼 100일 만에 1억 명을 바로 사용자로 가입했고 이게 지금 페이스북 24억, 우리가 유튜브가 19억. 근데 이게 지금 틱톡은 한 10억 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죠.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상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을 우리 핵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초의 또 핵토큰이라고 할 만큼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셀럽들도 뭐 다 지금 틱톡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뭐 다운로드 수가 한 1억 6,500만 건 되고 뭐 지금 활성자 액티브 유저가 한 8천만 명 이상 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큰 놈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웨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는 가장 큰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당연히 틱톡. 뭐 워낙 틱톡 난리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집 잡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고 뭐 기술이 빨려나가고.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다. 네, 그냥 이제 일단은 추측이 되는 것뿐이죠. 아. 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는 것고. 뭐 이 이야기는 뭐 화웨이도 뭐 물론 예전에 화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서의 이제 뭐 충분히 뭐 만들면 되는 거죠 논리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사실 지금 미중 부분에서 완전히 뭐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예 중국이 안 하잖아요. 중공이라잖아요. 중공. 그러니까 예. 중국 공산당의 예. 줄임말. 우리 예전에 수교하기 전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총 그러니까 주석이란 말 알아요. 대통령 주석이란 말이 프레지던트인데 주석이라 안 하고 총석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장 높이 있는 사람. 그걸 총석이라고 그 총석이라고 부르고 뭐 그 자체가 이제는 뭐 속된 말로 막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300만 명의 공산당원과 나머지 13억을 완전히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에서는 많이 나갔다. 네, 많이 나갔다. 그런데 이게 립서비스를 가능이 크고 근데 물론 이렇게 때리겠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정말 뭐 우리 남중국 개발자 한판 뭐 이렇게 붙고 하는 부분들은 가진 않을 거라 저는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이 투키디데스 함정 뭐죠? 그러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기존의 패권 국가와 신흥국들이 신흥국이 이제 신흥 강대국이 이제 성장하면서 결국 1등인 국가와 부딪힌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아테네하고 옛날 이렇게 스파르타 간의 전쟁에 유리했던 말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이에요 투키디데스가.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비유를 할 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중 간 이슈가 나오면서 해석 나왔던 게 그러니까 투큐디데스 함정을 하는데 이게 진짜 본격화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되겠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놓고 중공거리고 전체주의 국가, 독재국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인민들이 봉기를 해서 아예 레짐 체인지까지 그러니까요. 언급을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미국 국무장관이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극하면서 듣고 미국 중국 정치도 아무 일 없어요 하고 잘 가고 있고 아니 서로 뭐 영사관도 폐쇄하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짜고 치는 거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뭐가 좀 이렇게 하면 평온하다는 게 이게 좀 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막 술렁술렁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쟤들은 늘 저러는 거야?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게 내성이 좀 키워졌다라고 시장이 판단이 되지고 아까 말씀드렸다 그래도 안 될 거다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립서비스만 많이 했고 물론 해왔던 것도 있지만 그게 중국을 휘저을 만큼의 영향이 크진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근데 그 범위가 레드라인을 어느 정도 넘어오긴 했지만 말로서는 이게 실제적인 행동 부분에서 진짜 부딪힐 것이냐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중국 내에서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중국 내에는 많은 이제 지인들이 우리 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어떻게 미국과 중국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까지는 부딪히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 내 분위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내성이 많이 키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증시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상향 곡선을 가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믿고 증시를 일단 계속 간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뭐 그래도 무슨 뭐 저 뭡니까 빌 게이츠가 미워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틱톡 팔아먹겠다는 것도 안 된다 하더니 또 이제 뭐 한 90일 정도 시한을 주고 딜 해보라 하는 거 보니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큰 칼은 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수시로 이렇게 쑥쑥 하는데 칼을 다 빼지를 않아가지고 네. 나 그 칼자루에 진짜 칼이 달려 있는지 진짜 긴 칼 맞는지 아니 이거 과도인지. 뭐 정치인이자 비즈니스니까 어쨌든 일단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힘을 많이 얻었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미국이 힘을 실어주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진도가 더 나갔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 공산당과 일반 시민들을 분리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어서라는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예, 이거는 건들지 말아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연히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틱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분명히 손은 된다라고 판단을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틱톡이요.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액이요. 한 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1분기만 해도 우리 뭐 아니, 그랬더라도 네이버 연간 매출이 한 6조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광고? 광고도 그렇죠. 광고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도 또 물건도 이제 팔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제 분면에 이게 커머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동영상 우리 올려서 그냥 즐겁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게 커머스가 기능이 붙으면서 모든 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 그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손을 좀 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 화웨이와 소프트웨어 틱톡의 부분들은 큰 부분들. 근데 지금 주의할 것은 요 다음에 또 있다는 거거든요. 뭐죠? 예, 또 있다는 게 다음 기업들 때릴 기업들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또 다음 방송할 때 또 어떤 기업들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렇게 덩치 큰 놈들이 대충 순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응해서 지금 막 우리가 뭐 말씀드릴 때 뭐 페이스북, 유튜브 다음에 세계 3위가 틱톡인데 그 비슷한 컨셉의 여러 가지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1등, 미국 1등, 중국 2등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오늘 제가 기업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매우 많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때릴지 감이 오는 거죠. 요 다음 버전이 뭔지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폼페오 장관이 뭘 때릴 것인지 제가 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중국도 알고 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발이 그다지 이제. 지금 비풍초 똥팔산 등이 뭘 낼지가 대충 감이 잡힌다니까 저러면 고속을 못 이겨요, 미국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근데 이 중에 자, 지금 이제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엄이 뭐 한 300만 배럴 그거 뭐야 저기 중국에다가 원유 주면서 저 원유 수출하면서 위안을 받았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인데 한 우리 한국 원화 포함해서 뭐 이렇게 러시아 루블 그러고 이쪽에 뭐 동남아시아 호주 빼고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산 12개국에 외환 거래 수수료도 빼고. 자, 이게 제가 볼게 화웨이 때리고 틱톡 때리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 뭐 하다가 중국 쟤들은 스위프트에서 그냥 퇴출시켜 하면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짜증난다기보다도 이거는 거의 진짜 이건 한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스위프트 오랜만에 저도 한번 스위프트 하다가 이게 뭐더라? 이것이 원고 없으면 저도 못 읽는데 뭐 소사이어티 뭐 해가지고 월드와이드 인터뱅크 파이낸셜 텔레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그게 이제 스위프트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자, 디지털 위안화는 지금 교수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중국 가면 사람들이 현찰 없이 지낸다면서 네. 뭐 다 찍으면 된다면서 그거하고 디지털 화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제가 이거 그전에 신문 칼럼도 썼었고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간 오늘도 미중간 이야기 네, 네. 미중간의 격돌이 이제 더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이 또 이제 우리한테 온다라는 것들이죠. 그 말이 화살이. 의미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가 있는데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치고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한국, 중국, 일본, 홍콩까지 포함해서 이제 먼저 디지털 화폐 부분을 표준화를 같이 하자라고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일본 그렇죠. 포함인가요? 예,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이게 이번에 양해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선택이 필요한 거 어떤 것도 좀 틱톡 일본이 거기 오케이 했나? 아니죠. 이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제 던진 상태.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화두인데 일단은 우리 보시는 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제가 뭐 좀 여러 좀 그림도 갖고 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올 6월 달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70주년 하면서 그러니까 BOK 2030을 발표해서 한국은행도 그 말이 네. 뭐냐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실을 만들고 부총재 보가 그러니까 CBDC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CBDC라는 게 뭐 나오지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결국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법정 화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CBDC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갑자기 왜 나오지 이게? 이게 말은 말했지만 한국은 그다지 당위성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럼 그걸 좀 추측을 해 올라가 보면 미국이 움직이니까 한국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움직이냐? 미국도 작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이제 올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 올 1월 달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연준 의장도 그런 말씀 이제 했는데 사실 연준 의장도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이게 디지털 우리가 위안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CBDC 얘기할 때 그다음에 DCE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제 DCEP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CBDC 그다음에 DCEP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지만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명칭을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릭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DCE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이제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중국이 이제 2014년도부터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2016년도에 이제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 산하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디지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예. 비교도 제가 표를 있는데 오케이, 예. 이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 아까 14년도에 먼저 시작했고 2016년도에
인민은행 산하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 벌써 그때부터. 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 특허도 벌써 100개나 이상 갖고 있어요. 중국이 이미.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복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인민은행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들 지금 예로 든 건데 그게 이제 국유상업은행, 그다음에 뭐 공상은행이나 건설은행이나 중국은행이나 뭐 민간 사는군데 관계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일단 여기 발행을 하고 이 상업은행에서 이 개인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돈을 넣어 주는데 근데 이 은행이 상업은행이 중국 인민은행할 때 예치를 하죠, 당연히. 예치를 하고 디지털 화폐를 받아요. 네. 그 디지털 화폐 받은 거에서 지금 2단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개인들이 디지털 지갑에 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똑같 앞에 그림의 연장선상입니다. 네. 인민은행에서 지금 공상은행, 건설이나 예를 든 겁니다. 네. 이걸 받아서 이제 실물 화폐 교환을 하죠. 개인 디지털 지갑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화면에 보셨던. 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실무 시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요즘 쓰고 있는 위안을 갖다가 주고 개인들은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 주고 디지털 지갑에다가 통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죠? 어? 예, 그죠.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중앙은행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상업은행도 중앙은행에서 예치금을 주고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예치금을 또 일반 개인들은 그 돈에 따라서 내 개인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다. 그럼 지갑으로 디지털 아까 말한 DCEP가 들어온다. 그걸 가지고 쓰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중국 정부가. 글쎄. 예.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위챗페이 뭐 아까 모바일 결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일단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정리한다는 게 중국이 벌써 이 모바일 결제 규모 시장이요. 한 3경 정도 됩니다. 3경. 그 올 1분기 정도면 해도 1경을 넘었거든요. 1경 한 6천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컸어 얘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야 1대1로 해봤는데 1대1로 하니까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중국에 반중 정서 생기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는 이건 사명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 위안화 꺼져가는 위안화 국제화 불씨를 다시 키워보자라는 것들. 이 중심이 아까 키워보자 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화폐 표준화라는 게 필요한데 이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 양에서 한중일 홍콩 야 우리가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차피 한중일은 지금 한중일 FTA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는 뭐 지금 못 만나지만 두 나라 정상이 만나면 결국은 이야기할 거리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선택의 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저는 이제 의도가 뭐냐?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부분들이죠. 아까 제가 그 말 하다 말았는데 미국이 늦게 예. 출발을 했다고 했어요. 올 1월 달에 지금 이제 그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왜 중국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별로 야 이거 안전성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래 하다가 글쎄. 지금 중국이 하고 근데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작년에 이게 리브라라고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만들려고 했던 가상화폐. 이때 이제 하원의 그 이제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크버그 CEO 의장 지금 안 하면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가 나중에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야, 그런데 하는 데가 지금 중국이 그런 말에다가 자꾸 분위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연준 회장이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스웨덴, 그다음에 국제 결제 은행이 만들어서 디지털 화폐 일단 금융 그룹을 만들었어요. 같이 공동으로 야, 우리도 만들자. 근데 미국은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다가 2월 달에 야 나도 끼워줘. 안 되겠다. 분위기가 해야 되겠다. 하고 2월 달에 미국도 그 공동 그룹에 들어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둘러지는 거. 그런데다가 어떤 게 이제 불을 이제 좀 지폈냐면 5월 달부터 중국이 지금 아까 말한 DCEP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용되는 도시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시안이라든지 뭐 수조라든지 뭐 슝안신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혁신 도시에서 이 DCEP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당연히. 네. 벌써 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좀 발동이 불 떨어지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는데?
이래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도는 다시 돌아와서 미국보다 빨리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금융, 우리가 말하는 금융 테크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이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앞에 자료 좀 이거 지금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이것도 이제 비교를 오늘 해봤는데요. 네. 이게 DCP랑 리브라랑 다음에 비트코인이랑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모르시죠. 글쎄. 예예. 예. 그다음 비트코인이랑 지금 중국이 지금 모바일 결제 요걸 비교를 해봤는데 야 요것도 설명하는데 길어지는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결국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은 지금 이제 당연히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하고요. 지금 리브라도 지금 이제 페이스북 위주로 30개 이상의 이제 파트너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 지금 뭐 정부 민간 차원이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연구 단계에 있고 예. 이런 상태고 지금 보시면 뭐 결산 모델 안정성 뭐 당연히 뭐 종이 지표 같이 똑같이 하고 이게 DCP가요. 모바일 결제는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는 그 사람이 나는 위챗페이만 받을 거야, 알리페이만 받을 거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받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법정 기입. 이건 또 하나 이거는 인터넷이 없어도 이 스마트폰에 불만 있으면 지하실이든 뭐 어디든 간에. 불만 있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배터리만 있으면 아따 그걸 갖다 불만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아 배터리만 있으면 아따 배터리 배터리만 예, 있으면 예.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지겠죠. 이게 또 리스크 식별도 지금 DCP는 빅데이터로 식별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리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한 이게 고객 신원하고 KYC죠. 그래서 이제 고객 신원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 다음에 뭐 이 비트코인은 뭐 비교해서 보시면 되지 진짜 뭐 완전 다른 거니까 변동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청자 여러분 이거 화면 캡처하셔갖고 좀 연구를 좀 조금 천천히 한번 훑어보셔야겠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거 제가 곧 나온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뽑아서 겸사겸사 이렇게 다시 해서 오늘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수님 이걸로 어떤 저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해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로 도전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확 다 오지는 않아요. 이거나 그냥 디지털 지갑에 넣었을 뿐이지 기존의 위안화나 뭔 차이야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일단 쓰기가 편하고 확장성이 넓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바일 결제가 뭐 우리보다 훨씬 빨리 했고 확장되는 것처럼 이제 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저는 마치 지금 종이돈도 막 펑펑 찍어내는 판에 이거 하면은 이거 뭐 이거 통제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해킹은 안 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해킹은 부분에서 안전성 부분은 지금 부분에서는 안전하다는 얘기 지금 보시면 있는데 이게 뭐 안전성 부분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파산 보호라든지 뭐 리스크 식별 이런 것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도 여기 이제 들어왔고 늦었지만 미국도 지금 뭐 이 금융 그룹 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갔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게 미국만 중국 미국과 중국 나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중국은 어차피 늦은 부분, 어차피 지금 종이의 부분에서의 달러 100권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버전 중국의 혁신의 방향 이런 겁니다. 틱톡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아, 씨. 박 교수님 모시면 맨날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30초짜리 한 2주 조금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야야 천천히 가자 하니까 좀 시장도 순응을 하더니만 또 어제부터 막 달립니다. 네. 2, 3%대. 중국 증시 아직 뭐 아, 그럼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시는 거죠, 갈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전체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우상향의 마음이 있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공산당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닌데 싶으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마오타이 같은 그런 이슈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죠. 너무 간다. 그럼 툭 살짝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간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보다 지금 일단 지표가 좋잖아요. 뭐 선행 지표들이 자체가 다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융자 총액이든 은행권 대출이든 뭐 PMI는 다 좋게 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수출 확대 여부가 계속 갈 것이냐 여부. 저는 3, 4분기 약간 걱정은 있거든요. 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위축 가능성 있다. 그다음에 내수 서비스 분야에도 이게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중국이 이게 제조도 워낙 지금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요즘 기술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그러니까 같은 동종 계급은 숙련공도 이 기술자가 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공유시킨다 돌린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인건비도 줄일게요. 네. 그러니까 기술자도 지금 이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아직까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중국 내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게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말씀드렸지만 이 타큐투스 함정 자료 나왔죠.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국이 이 공자님도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슈가 지금 반중 전세가 너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게 정부가 공신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르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뭐 선정을 하든 폭정을 하든 시민들이 안 믿기 공신력을 이르면 이건 이제 공자 이 말은 시진핑 주석도 했거든요. 똑같은 개념의 아시아권에서는 동양에서는 공자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식량 군사 믿음 중에서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식량 군사 다 갖고 있잖아요. 식량 군사 중국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식량 군사를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무신분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제일 두려워한다고 했죠.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인한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반밖에 안 더 안 하십니까? 반밖에 안 하셨죠. 그냥 조금 더 하시면 안 됩니까? 다음에 교수님 그냥 통으로 한번 가요. 교수님하고 하다 보면 맨날 시간 쫓기니까 교수님하고 그냥 50분 통으로 해가지고 아유. 궁금한 거 다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번의 기회를 잡아라. 기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